자, 자리. 자. 네, 두 번째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커피는 살짝 자리 밑으로 좀 내려주시면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야 그래 이뻐 보이니까 네, 조금 더 사진 찍을 때 내주셨습니다. 자, 네, 먼저 한 분 한 분씩 우리 PD님부터 인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은 KBS PD 강승환입니다. 이렇게 귀한 덕분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바이벌 1+1에서 함께 우리 진행을 하게 된 이수입니다. 오랜만에 시작 발표에서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재밌는 시간 한번 바쁘신 데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선바이벌 1+1에서 썸 매니저 역할을 맡은 소유입니다. 네, 먼 길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즈데스타 김철입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오늘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MC 띵동형한테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 띵동이라고 100번 얘기해요. 네, 자. 자, 오늘 네,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네, 썸바이벌 1+1 바로 내일 네, 첫 방송입니다. 과연 어떤 프로그램인지 우리 강성빈님께서 프로그램 소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취향대로 산다가 이 프로그램의 모토인 만큼 싱글 남녀들이 이제 외모나 스펙으로 보통 많이 이렇게 눈이 맞고 이러는데 저희는 이런 거를 다 지향하고 오직 취향으로만 썸을 타고 취향으로 커플이 되는 그런 과정을 리얼하게 담아낸 기존 연애 프로그램과는 다른 차별화된 싱풍살벌한 마트 로맨스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실 때 이 본인이 직접 썸남 썸녀가 돼서 내가 썸타는 기분으로 시청을 하시면 더 심쿵성쿵 하면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혼하신 분들도 연애 시절 떠올리면서 즐겁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 시청자 게시판을 읽어주시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잘하셨어요.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 부분만 1시간 반 동안 네, 연습을 했습니다. 네, 너무 잘했습니다. 네. 자, 이왕 마이크를 드신 김에 우리 PD님께서 우리 MC 분들을 캐스팅한 이유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좀 부탁을 좀 드려볼까요? 네, 이유. 네. 일단 무엇보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네 분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섭외를 했고요. 옆에 계시는 이제 이수근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뭐 예능 장인이시고 그리고 또 김희철 씨는 예능 천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믿고 보는 예능인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비연예인분들과 함께 촬영하는 거라서 그 분들과도 함께 편안하게 진행을 잘 해주실 것 같아서 영순이로 섭외를 했고요. 저희 썸바이벌 1+1의 홍일점이자 또 썸 열풍의 주인공이었던 우리 소유씨. 정말 이 프로그램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역할을 맡아주시고 또 오늘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저희 막내 피오씨는 저희가 이제 썸 매니저를 한 명을 더 구해야겠다고 결정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1회 때는 세 분만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 분하고 2회 때 POC를 게스트로 이제 섭외를 했다가 오셨는데 너무 괜찮고 아 우리가 찾던 썸 매니저가 POC구나 해가지고 그냥 그 회차에서 바로 MC로 캐스팅이 돼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거죠. 네,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취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네, 캐스팅 역시도 우리 PD님 취향으로 네, 좋아하는 취향으로 내서를 했다는 점이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수인 씨부터 네, 바로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결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결심이요? 결심, 네, 이유. 네. 뭐 항상 모든 프로그램에 결심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오랜만에 그 친정 잠깐 복귀한 느낌이 나서 너무 좋고요. 네, KBS로 시작을 해서 항상 네. 저한테는 신정 같은 거 있어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 연출하시는 피디님들도 뭐 친분도 다 있으셨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너무 좋은 동생들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네. 불편한 게 1도 없어요. 그냥 촬영 현장에서도 너무 편안하게 그냥 정말 마트에 놀러 온 것처럼 네. 편안하게 촬영하다 보니까 너무 좋았고 그냥 뭐 결정하는데 1도 고민 없었습니다. 그냥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 그 말이 계속 귀에 아른거리네요. 네, 네. KBS의 아들답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소유 씨도 네,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처음에 프로그램 취지를 들었을 때 일단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외모나 스펙을 따지지 않고 오직 취향을 통해서만 뭔가 내가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매력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요즘에 뭐 취향이 맞다 보면 막힘없이 얘기가 슬슬슬슬 나오잖아요. 근데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도 방송을 처음 하시는 분들인데 뭔가 취향에 맞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많이 없겠다. 그리고 또 사실 마트 하다 보면 여자나 남자들의 로망이잖아요. 약간 결혼해서 같이 장보러 가고 약간 이런 로망이 있는데 썸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았고 또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네,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소유 씨 혹시 남자 세 분이 MC잖아요. 네. 소유 씨는 어떤 썸 매니저가 소유 씨 취향이신가요? 제 취향이요? 네. 어쨌든 피어 씨가 가장 어리기 때문에 저희는 없는 네. 취향이 가장 맞는 거는 제가 좀 아재 입맛이어가지고 수건 오빠랑 좀 입맛이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네네. 디스한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편하죠, 그래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희철 씨도 내추럴한 결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시나리오를 잘 보진 않아요. 왜냐면은 뭐 어떤 프로그램에서든 뭐 누구나 뭐 쓸모없는 사람은 없듯이 저도 어떤 기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 프로그램 얘기 나왔을 때 누가 나와요? 했을 때 이제 이수근이랑 저는 왜냐면 수근이 형을 진짜 너무 존경하거든요. 네. 너무 좋은 형이고 제가 짓궂게 장난도 많이 치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수근이 형이 저는 그 애드립이라든가 꽁트 그리고 슬랩스틱 모든 것이 너무 제가 못하는 부분도 배울 것도 많고 보면서 저도 굉장히 재밌게 촬영하기 때문에 저는 이수근 형이 한다는 얘기 듣고 저는 그냥 다른 거 없이 바로 그냥 그럼 나도 할래요 라고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이철 씨 저 처음이거든요. 진짜 발표할 때는 톤이 다르네요. 네. 제가 이렇게 걱정하게 된 이유가 이런 목소리가 아니라 저도 당황했어요. 아, 네. 자, 이수민 씨에 대한 네, 김철 씨의 예정에 대해서 네. 그렇죠. 모든 예능을 네, 좋아하는 네, 친구들에게는 이수민 씨는 네, 예능을 봤을 때 교과서죠. 교과서 불리는 남자죠. 네.